여기는 한 2박 3일 정도 농촌과 산촌, 자연 체험하는 분들이 오시고, 여기서 쉬시면서, 힐링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산촌, 자연 프로그램. 여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산길, 둘레길을 쭉 걸으면서 숲 체험도 하고요. 치톤피드가 많이 나오는 숲에 산림욕도 하고, 이렇게 땅과 자연과 함께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절로 힐링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까맣게 잘 익었네요. 한개따 먹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달군요. 엄청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돌이 있군요. 이것은 암석이 편마암 같군요.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퇴적이 돼서 오래 가면은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되지요. 여기는 이제 작약이 아름답게 또 꽃을 피웠고요. 이쪽에는 수련하는 수련장, 교육장으로 아마 지어 놓은 것 같아요. 하고초도 있고, 생강도 있고, 참 좋은 게 많군요. 여기는 아마 황토방으로 군부를 떼어가지고 찜질을 하는 그런 황토방인 것 같습니다. 아담하게 지어져 있군요. 여기 노랗게 나온 이 건물은 교육 수련장, 합숙동이 되겠습니다. 아담하게 아주 잘 지어져 있고, 바깥에는 벤치가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군요. 여기는 또 족구장이 아담하게 꾸며져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로 내려가면은, 아유, 여긴 또 산수유가 익어가고 있고요. 위령선이라고 그러죠. 풍이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시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직접 시사를 해서 며칠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또 식당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식사를 맛있게 또 드실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많은 단체에서 오시면은 이게 합숙도 하고 교육도 받는 교육장도 아주 아름하게 되어 있고 며칠간 쉬면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교육장으로도 참 좋겠습니다.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넓은 교육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는 이제 묵어갈 수 있는 작은 방 두 개와 화장실, 목욕하는 목욕탕 겸으로 쓰는 공간이 두 개 있고요. 잘 그려졌군요. 여기는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여기도 저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네요. 교육장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